세영아, 네? 내가 요즘 팔을 너무 많이 흔든다는 의견이 있어서 오늘 좀 팔, 그래서요? 오늘 뭐 이걸로 뭐내 뜨신다고요? 팔좀 묶어줄래? 팔좀 묶어 해볼게. 나도 이거를 진심이세요? 내가 아 농담 아니고? 내가 지금 나를 주체할 수가 없어서 오늘 한번 묶어 해볼게. 아니 묶어줘. 묶어줄래? 뭐 어떻게 묶어요? 그냥 양팔 한번 묶어줘봐. 손목 기준으로. 이게 맞아요? 뭐 나도 한번 이거 맞아? 해봐야지.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고요? 진짜 꽝네. 네, 한번 해볼게. 비통하세요? 비통해요? 아 근데 문제가 이거 이러고 카메라를 저로 옮겨야 되는데? 잠깐만. 어때요? 잠깐만. 아 괜찮긴 해. 아이고 이거 좀 꺼줄래 잠깐? 제가 요즘 팔을 너무 많이 움직인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오늘 진짜 그럼 팔을 묶고 해볼까 하거든요. 제가 팔을 움직이는 이유가 팔을 안 움직이면 말이 잘안 나와요. 그래서 저도 팔을 안 움직이면 제가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이렇게 오늘 팔을 묶고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좀 아이템들을 소개해드리려고 서치해보면 가격이 저렴한 아이템도 있고 디자인이 정말 특이한 재밌는 아이템도 정말 많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보여지는 기준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 조사를 할때 내가 원하는 기준의 그런 아이템들을 찾기가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데 근데 막 하다 보면 뭔가 뚜렷한 그런 것들이 있진 않았지만 그 감성이란 게 있잖아요. 감도가 좋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런 감도가 좋았던 아이템들을 따라 그 아이템의 브랜드가 전개하는 전체적인 시즌을 보다 보면 와, 그 하나의 무드란 게 느껴지고 자연스럽게 그 브랜드에 대한 기대감이 막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감도 깊게 느꼈던 아이템 또그 브랜드들을 보여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민더워드로브 이 브랜드는 재료와 제작의 본질에 집중하는 브랜드만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미니멀리즘의 그런 철학적인 것을 바탕으로 착용자가 오래오래 착용할 수 있을 아이템들을 전개하는데 키워드로 말하자면 재료, 미니멀, 철학을 들수 있겠네요. 사실 이 테리스트라이프 티셔츠는 이 브랜드가 전개하는 아이템 중 가장 캐주얼함에 깊게 묻어나는 그런 아이템이지 않나 싶어요. 아무튼 브랜드 브랜드의 그런 방향성과 같이 이런 테리 소재의 원사를 경쾌한 스트라이프 티셔츠에 적용하니까 일반적인 스트라이프 티셔츠가 보여주지 못하는 좀더 소재적인 포인트가 깊게 느껴지지 않았나 싶네요. 그리고 민더 워드로브는 그래도 퀄리티 대비 가격적인 정책이 비교적 나쁘지 않은 브랜드니까 매 시즌 주목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제가 가장 많이 찾는 브랜드 중 하나죠. 아트이펙츠. 브랜드 명을 해석하자면 예술, 뜻밖의 경우, 그리고 사건인데 이런 것들이 시대적 흐름에 맞게 변화하는 모습 그런 것들을 브랜드에 담아 매 시즌 아이템들을 전개하고 있어요. 조금 추상적이죠? 제 기준엔 아트이펙츠를 키워드로 표현하자면 이지웨어, 입체적인 실루엣, 그리고 소재라고 생각하는데 이 테일 피켓 셔츠만 해도 마치 동물의 꼬리처럼 원사가 규칙적으로 안팎으로 굉장히 장식적으로 표현되게 편집됐어요. 또 두께감은 굉장히 얇아서 옷 자체가 주는 청량감, 시원함이 정말 남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영상으로는 잘 표현되지 않았지만 실루엣 역시 굉장히 입체적으로 연출되는데 브랜드의 키워드처럼 소재의 실루엣을 통해 피켓 셔츠라는 카테고리를 브랜드의 방향성과 맞게 굉장히 재밌게 해석해내지 않았나 싶네요. 노이어. 이 브랜드는 뭔가 자신들만의 그런 릴레이가 존재하는 느낌이에요. 타 브랜드의 그런 행보와 상관없이 느와르한 무드가 있다고 해야 하나? 아이템에서 키워드를 찾아보면 레이어드, 젠더리스,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여지는 모노톤인데 이 레이어드 프로버 카디건은 모노톤치곤 너무 컬러풀하죠? 아무튼 제가 도출해낸 그런 키워드와 같이 이 아이템은 레이어드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약간 V넥 니트인데 카디건 형태의 겉감이 또 씌어진 느낌이랄까? 그리고 브랜드 특유의 드레이프성까지 더해지니 젠더리스한 무드가 굉장히 깊게 느껴지고 우아하기까지 합니다. 마치 런웨이에서 볼 법한 그런 무드랄까요? 사실 노이어는 메이저한 패션 위크에서도 자주 플레이했던 브랜드인데 요즘은 좀더 대중적인 접근에 힘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어디서 느꼈냐면 무엇보다 가격 정책이 나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기본의 그런 것들에 대해 지루함을 느끼셨던 분들은 노이어를 주목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은 플라스틱 프로덕트. 브랜드 네임이 굉장히 신선하죠? 이 브랜드는 플라스틱이 주는 경험, 그런 것들에 대한 영감을 제품으로 해석한다고 해요. 그래서 전개하는 아이템들 모두 하나같이 소재에 대한 느낌들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 아이템도 처음 제가 받아봤을 때 보통의 코튼 원사가 주는 그런 느낌보다는 플라스틱과 가까이 했을 때 느껴지는 그 말로 표현 못할 그런 것들이 막 느껴졌습니다. 표현이 힘드네요. 아무튼 그런 플라스틱에 대한 그 브랜드만의 철학이 아이템들마다 굉장히 깊게 스며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이 브랜드를 소비해보시면 여러가지 의미로 재밌고 또 만족감이 크실 거예요. 여담으로 이 아이템은 체스트 부분의 디테일이 평소엔 짙은 회색이지만 열에 노출되면 이렇게 밝은 회색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의 브랜드가 소비자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플라스틱이 주는 그런 경험들의 표현이지 않나 싶네요. 어떠셨나요? 제가 느낀 그 감도라는 것이 좀 느껴지셨나요? 이런 브랜드들의 특징은 그 브랜드의 디렉터가 옷을 만들면서 느꼈던 그런 고충들? 혹은 그런 의도들이 옷에 굉장히 명확하게 표현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조금 비싸더라도 브랜드만의 감도, 감성이라는 가치의 소비를 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물론 가성비적인 측면의 소비 가치라면 저만의 이런 가치관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도 힘들어요. 아무튼 제가 느낀 것들에 대한 그런 감도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냥 저런 것도 있구나 정도만 생각해 주셔도 저는 좋을 것 같네요.